죽이는 자를 어찌 이기겠소? 어리광대옵시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차해.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차해. 야! 가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랫니가 뭐요? 아랫니가. 아랫니가 뭐요? 아랫니가, 아랫니가. 인사해, 인사해. 거 아닌가? 원래 어, 넓은 데서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이잖아. 들러상에다가 어. 너무 좋아요. 어? 딱 제 스타일이에요. 네. 어? 제가... 야외 좋아하지 않았어? 아, 일도 안 좋아요 진짜. 어? 제가 1박 2일 하고 난 다음에 원겁결에 야외 예능이 되게 섭외가 많이 와요. 야외만 다 하고 있던데. 저 원래 어릴 때부터 곱게 자라가지고 지붕 지붕이 이렇게 좀 쾌적하고 에어컨도 있고 너무 좋아요. 아늑하고 네, 너무 좋아요. 감독님들이 앉아있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몇 년 했는데? 야외요?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됐고. 1년? 아. 벌써 1년 됐어? 네. 이제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됐죠, 오늘. 정말 뭐, 향수병이 뭐, 한참. 네. 아. 라빈 어때? 라빈 어때? 저 일단 오늘 와서 이제 제작진분들이 처음 해주신 말이 금방 끝나요. 맞아, 맞아. 금방 끝나죠. 여기서는 너무 오랜만에 듣는 얘기. 거기는 어떤데? 뒤에 일 없어요? 저희는 이제 하면서. 뒤에 일 없어요? 못 갈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그래, 그래. 야외 예능하면서 다음날 일 잡는 거는 그건 오바지. 다음날 웬만하면 일정을 비워놔요. 그렇지. 아파서. 저희가 금토 촬영인데 일요일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월요일. 그렇지. 몸이 아파서. 힘들게 하는 거라. 지금도 그게... 어깨에 부항뚱이 왔어. 아, 그러면 우리 1박 2일 멤버들 가운데 이미 세윤이는 한번 나왔었고, 종민도 나왔었고. 나왔었고. 1박 2일을 대표하는 멤버로 둘이 나온 거네, 그치? 아, 네. 둘이 그거 친해요? 전 사실 오늘 라비랑 나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했어요. 응? 왜요? 라비가 그 몇 개월 하면서 방송을 약간 사냥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베르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일단 물어요. 아. 네, 그래서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지 좀 편한 멤버인데. 저는 근데 뭐 애정표현 같은 거. 근데 라비는 솔직히 누구랑 나오고 싶었는데? 저요? 저는 아무래도 뭐 여기 또 선호 형이나 이런 형들이 또 이제 다른 예능을 많이 안 해요. 안 하니까. 나도 보고 싶었는데. 나도. 유딘 형은 뭐 많이 하니까. 야, 너도 여기서 썩 원한 멤버는 아닐 거야. 착각 그게 한다. 그러니까 선호 형이랑 와야지. 물고 그러네. 둘이 보니까. 유딘 형 누구랑 나오고 싶었는데? 전 정훈이 형. 그래, 연정훈. 그러니까 괜찮은데, 선호 씨, 정훈 씨가 나왔으면 딱 좋은데. 그러네. 안 돼서 저희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아빠요, 형들. 아니, 딘딘이가 이제 좀 이거 연정훈 수영내를 이렇게 낸다는 얘기가 있어. 어? 그러니까 약간 롤모델이래요. 정훈이 형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연정훈 씨가? 네, 이제 뭔가 롤모델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소주 떼고 이제 와인만 먹고 싶고 막 골프도 막 시작하고 싶고. 아니. 갑자기 막 와인을 정훈이 형이랑 두 번, 세 번 먹더니 이제 정훈이 형처럼 약간 그러니까 엘리트의 어떤 라이프를 엘리트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야, 와인 20병 샀어 오늘. 와인 좀 잡으려고. 아, 그러나 정훈이 형이랑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약간 연정훈 뭐 한가인 남편 막 이러니까 뭔가 조금 다가가질 못했거든요. 근데 같은 동네예요, 동네가. 그래서 자주 만났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 형이 와인을 먹으러 가죠. 근데 저 와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갔는데 막 이제 따라주면서 이 와인은 설명을. 뭐 적십자 뭐 전쟁 네. 아 십자군 전쟁. 적십자가 전쟁나면 전쟁하면 안 되지 않냐? 적십자사에서 뭐 기부한 건 줄 알았어. 어슬픈 네. 일이다. 그래 사연이 있다 이거지. 그 당시 호도가 이게 이렇게 돼서 요건데 이래서 이 맛이 좀 진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있어 보인다. 아 여기서 형수님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훈이 형이 그런 거 설명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이거를 좀 배우고 싶다 해서 그래서 정훈이 형이랑 제일 자주 만나요. 근데 만약에 라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야 와인은 형 가짠쳐 가짠쳐 약간 둘이 서로 많이 물어뜯는구나. 잘 때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빨리 좀 결혼하신 편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아 저는 원래 꿈이 저희 아버지가 좀 연세가 있으세요. 어머니가 또래에 비해서.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빨리 가정을 갖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도 빨리 가정을 좀 가지고 싶고. 아 그럼 연정훈 쪽으로 이렇게 좀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좀 소개받으면 안 될까? 종민이 형이 이미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막 순번이 있어요 거기서 순번?
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예를 들어 뭐 라비 뭐 여동생이라든지. 네, 있어? 여동생 있어? 예뻐요. 유학 보낼 거예요. 유학 보낼 거예요. 신기한 거 같은 게? 간단하구나. 아, 해외에서 꿈이 있어. 아, 그래? 어떤 꿈인데? 갑자기 꿈이 있어? 남의 꿈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니까.